왠지 90년대에나 들었을 법한 음악.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 감성의 음악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잔나비. 요즘 저희 같은 또래들한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새롭게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악장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멜로디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뉴트로가 기성세대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세대한테도 낯설지 않게 다가와서 좋은 것 같아요. 상표에도 복고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만가옥, 미묘당과 같이 음식점을 나타내는 전미사인 당과 옥을 붙인 상표는 최근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음악과 패션, 이제는 식당까지. 뉴트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뉴트로의 경제학, 이제 시작합니다. Money rap. 안녕하십니까. 경제실험맨. 저희 김동우 기자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신혼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인기가 네. 많아가지고. 저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배, 오늘 주제는 뭐죠? 올해 초부터 유행하는 뉴트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해. 그 뉴랑 레트로의 합성어죠? 그치. 그 요즘 뭐 잔나비라고 혹시 들어봤니? 네, 들어봤습니다. 그 밴드도 이렇게 80년대, 90년대 감성의 멜로디로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 네, 근데 뭐 저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저 그 당시에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멜로디나 가사들이 뭐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표현 중에 세련된 촌스러움이라는 표현들을 쓰더라고. 그게 좀 반대되는 말인데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유행했던 옷들 보면 뭐 필라, 타미 뭐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 나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90년대 때 되게 핫한 아이템들이었거든. 그런데 최근에는 10대뿐만 아니라 뭐 20대들한테도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했더라고. 네, 요즘에 살짝 옛날 감성이 끌리는 것 같아요. 필라의 옛날 감성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엄청 유명해요. 애들이 엄청 많이 입어요. 레트로 감성이 요즘 사람들이 입기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걸 입어야 인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니까 꼭 뭐 뉴트로를 입어야 이렇게 인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특히 필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9,600억 원이었던 매출을 기록했었는데, 그러니까 1년 뒤에 2017년은 2조 5,300억까지 올라왔어요. 1년 만에 매출이 한 162% 정도 올랐더라고. 와, 엄청나네요. 최근에는 타미 힐피거 이 브랜드도 다시 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타미 이런 거 입으면은 인싸였거든 나는. 근데 다시 인기가 많아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한번 직접 한번 가봅시다. 네. 더 어린 연령층이 이런 레트로나 뉴트로를 좀 즐기면서 구매하게끔 하는 유도를 하니까 저희도 이제 판매력이 좋고, 형태가 아예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게, 예전에는 이 상태를 보시면 이게 더 길었거든요. 더 길고 어깨도 더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어깨선이 흔히 말하면 이제 여기에 맞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더 길어 보이면서 하는데, 대신에 이 상태에서 품을 더 늘린 거죠. 약간 여성 옷처럼 이렇게. 제 옷도 지금 품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선배의 옷장에 있는 그 옷들은 그 형태는 아니지, 디자인은 똑같은데 입으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나도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서 입어봤었는데 뭔가 어딘가 촌스러운 거야. 근데 정답은 핏이 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어깨선도 좀 내려와 그치. 있고 이제 판매자들도 보면은 어쨌든 다시 그게 유행이 되려면 뉴트로라는 게 어쨌든 새로운 옛날 거를 새롭게 뭐 바꾸는 거잖아.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양 자체가 아예 다른 옷이 탄생하게 된 것 같아. 겉보기엔 진짜 완전 옛날 거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 다시 좀 팔아야 되려는 수작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선배 방금 이제 패션 알아봤는데 요새 또 먹거리도 뉴트로가 유행이라면서요. 내가 얼마 전에 가본 삼겹살 집이 있는데 예.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우리 시골에서나 볼 법한 예전 식당의 컨셉을 한 식당이 있더라고. 굉장히 이것도 뉴트로구나, 뉴트로 식당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보자. 옛날 삼겹살 막 버너에다가 막 그런 냉동. 그치. 기대하네. 가봅시다.
입구부터가 좀. 제가 20대 초반에 유행했던 게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저도 이제 20살 때는 패션에 관심이 많고 지금 그 패션하고 이런 감성을 접했을 때 보니까 조금 촌스럽지만 지금 그때로 돌아간 감성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향수처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핫하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잘 나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유행이 사실 요식업도 유행이거든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유행을 쫓아간 것보다 저희만의 길을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소비자들을 하여금 옛날 감성을 좀 더 와서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녀와 봤는데 선배 그럼 이제는 촌스러우면 인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럼 핵인싸인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뉴트로라는 게 마냥 80-90년대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촌스럽기만 하면 안 되고 촌스럽지만 더 어려운 건 세련돼야 하더라고.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왜 인기가 이렇게 뉴트로가 많은 건지 전문가분들께 한번 직접 여쭤봤어. 원래 그 복고 열풍은요, 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추운 겨울에 오히려 이제 복고 트렌드가 더 많이 뜨거든요. 온도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움츠려들면 옛날 것이 더 많이 떠오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가 좀 팍팍하고 힘들고 그럴 때 옛날 것을 추억하면서 따뜻한 마음이 드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게 일종의 회고절정 개념이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죠. 너무 빠른 거에 지쳐버리고 너무 속도 경쟁이 이제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다운쉬프트하고 좀 과거의 것을 회상하면서 천천히 가는 슬로우 라이프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추구하면서 정서적인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오늘 경제실험실에서는 뉴트로의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머니랩에서는 경제실험 말고도 머니챌린지라는 영상 공모전도 하고 있어요. 상금이 1등 하시면 무려 2,000만 원, 그 자리에서 뭐 바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좀 보태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실험맨 감사합니다. Money rap.